고마워. 알지? 한번도 못 봤네. 이제 다시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죠. 아직 견디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일반 이제 시민분들도 대표님 진심도 많이 알았고, 근데 윤석열 정권이 걱정에 맞춰서 싸우려면 건강 회복하셔야죠. 갱도 이제 좀 같이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서 뵈러 왔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안 그래도 내가 우리 박지현 위원장 보고 싶었어요. 갱도로 싸우시려면 대표님 건강을 회복하셔야 지금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더 싸우시니까 같이 싸워주세요. 오케이. 이제 다시 그만 네. 그만하시라고 네. 좀 말씀드려봐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네? 응, 진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같이 힘 합쳐서 네. 같이 싸우겠다고. 네,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근데 이게 저희 당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다 걱정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만 해주시는 게 사실 네. 정말 진심으로 그만 해주시고 건강 회복에 이제 힘써주세요. 그래서 같이 좀 예,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함께 긴 호흡으로 같이 좀 싸워나가주세요. 너무 고생을 혼자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요새는 어디 있어요? 저 요새 여기저기 전국 다니고 아니 사는 데가 저 지금 사는 거는 그때 수도권 나가고 나서 서대문구 와가지고 서대문에? 네 학교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 다녀요? 네 대학원 다녀요. 어디요? 저 이화여대. 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며 대표님 단식 이제 중단하시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저 요리 잘한다고 회복식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중단해주세요. 건강 회복하시고 언제 한번 봅시다. 같이 힘 합쳐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박재현 대표 대표님하고 힘 합쳐서 파이팅. 머리를 깎으시면 어떡해. 대표님 우리 개항을 해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한 50여 명이 당원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대표님 이제 힘내주시고 힘내시고요. 정말 우리는 우리 대표님만 믿고 국민만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뜻이랑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입니다. 대단. 대단. 대표님 사랑합니다. 대단을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머리를 왜 깎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
여기서 분이 특발을 여기에서 하려고 하다가 사태했어요. 지금? 했어요. 한국 오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거 지금 사건이신 거예요? 오늘. 태양갑에서도 아우 따로따로 하시네? 태양갑 지금 우리 손민호 보좌관 김종덕 시의원 조성원 시의원 조덕재 네 알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세시고 어떻게 두손 있지만 열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힘. 힘내시죠. 힘내. 수고하십시오. 오늘 인천 담당인가요? 네. 일찍 온 사람들이 많네요. 네. 7시부터 저 걸려. 7시. 3, 4, 5. 여보세요? 아이고 여사님 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뭐 이게 대수겠습니까? 네. 아, 아닙니다. 여사님 건강이 어떤지도 걱정되네요. 네.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참 전화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네. 네. 아.
박상욱 변호사가 말씀해 주셨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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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마음 감사합니다. 네. 아니, 당대표실에 간이 침대가 있어서요. 거기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다니면서 그걸 느끼지요. 말씀은 깊이 안 하셔도.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우리 대통령님 제사 때 저를 마지막 잔을 치게 우리 여사님이 배려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이네요, 벌써.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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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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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4선, 5선 의원님들도 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3선들도 의원님 단식 그만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전에 단식을 하고 난 뒤에 6개월간 통원치료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게 장기의 이상 뭐 이런 걸로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6개월간 치료받았던 거 생각을 하면 지금 당뇨 때문에 몸도 안 좋으신데 계속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단식 끝나고 난 뒤에도 회복 굉장히 더딜 수 있거든요. 이 싸움은 끝없이 해야 되는 싸움인데 쟤들이 뭐 저렇게 무도하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걱정이 되냐면 몸이 이 단식 뭐 하루 이틀 더 버티는 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나중에 몸 전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장기 어느 곳이 이상이 오면 이 싸움을 어떻게 끌고 가나 이런 걱정이 저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6개월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원식 뭐 무슨 또 저 윤재갑 위원처럼 단식하고 난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케이스도 있지만 저같이 단식하고 난 뒤에 6개월간
병원을 다니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몸이 몸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상태에 따라 다르다. 예,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참 많이 돼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이 시기에 대표님 몸이 더 안 좋아져갖고 계속해서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이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단식을 중간 시기를 저희는 삼선들은 강국하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내일이라도 한 번 더 다 같이 와서 한 번 더 쳐. 대표님 몸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 태산입니다. 몸이 중요하겠어요? 아니, 개인이 아니시잖아요. 이 싸움에 맨 앞에 서 있는 장수이신데. 일찍 그만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삼선들끼리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당장 내일부터 또 그러시니까 얘기하러 오자 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대표님 너무 저희가 네 지금 신세계 앞에서 LED 촛불과 폭발 나와드리고 우리가 더 치열하게 싸워야지. 네, 대표님이 좀 들었는데 지금 그 흰색 천막 앞에서 LED 촛불과 근데 이게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끝없이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끝없이 계속 할 거라고 저희도 보고요. 그런데 끝없는 싸움을 앞으로도 18개월, 7개월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이러다 쓰러져서 못 일어나시면 이 싸움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만 해서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는 대표님 몸 생각하셔서 좀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단식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이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서채군님도 체중 많이 줄지 않았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얼굴이 많이 빠지죠. 저는 하루 단식해요. 그리고 와서 올해 고생 계속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손이 조금 저려서 주사를 지금 막 받거든요. 그러면 혼자 생각하기를 우리는 멀쩡해도 이렇게 힘든데 대표님은 간식하시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을까 생각이
누우실까요? 누우세요. 지금까지 누워 있던 거 있어요? 그래서 누우세요. 그래서 누우세요. 좀 섭잡해. 나 이쁘다. 졸리야! 졸리야!
주위에 걱정하고 계신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것도 되겠죠. 최고의 일을